저는 하나님을 영접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확신이 없어서 몇 가지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적혀 있어서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다음 몇 구절을 보면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원의 개념에 갈등이 오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도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세상의 환락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은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술, 담배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정도는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염려해 주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성취되긴 했습니다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은 됩니다만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구원의 행위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참석했었는데 예배 후에 교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처음 참석한 분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은 받은 시간과 날짜가 분명해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행동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참석하면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제 남편의 경우 말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활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구원이 회개와 죄사함, 세례와 구세주 영접, 장래의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목사님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또 창조전의 선택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요?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죄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죄인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지요.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미 과거에 용서받은 죄인이고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참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자기 생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 날을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개 우리는 그것을 기록해 놓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실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내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의 경우 구원을 확인하려면 남편과 대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의 주님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믿고 구원을 받았음을 어떤 때이든지 누구 앞에서나 시인을 할 수 있다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듯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도 입으로 분명히 공식적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공적인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느냐의 여부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된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분이 말씀하신 구원과는 다 옳습니다. 단 이것은
하루아침에 모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하나 서서히 완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죄인이라는 표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겸손한 표현이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까? 또 요한복음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했는데 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고백을 합니까? 세 번째는 회개와 속죄는 어떻게 다른지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했는데 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고백을 합니까? 세 번째는 회개와 속죄는 어떻게 다른지요? 요나서 4장 3절 부분에는 요나의 넋두리가 나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자살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망하기를 원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조복을 벗고 회개하고 죄를 쓰며 백성들도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하면서 재앙을 면했습니다. 요나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망하기를 원했던 나라가 망하지 않으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광능콜의 사건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 4장 1절을 보면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라는 표현도 있듯이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심히 싫어했다, 즉 편파적인 유대주의 때문에 니느웨 멸망을 오히려 바랬던 요나의 마음에서 나온 원망, 넋두리였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이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할 결정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로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의 처형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책임을 지닌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 묻은 손을 씻는다는 의미로 손을 싹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무죄할 수 있을까요?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라는 말은 돌아오다, 후회하고 뉘우친다 라는 뜻이고 신약에서는 동명사로 단어가 나옵니다만 마음을 바꾼다, 회심한다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속죄라는 뜻은 화해, 하나됨, 또 씻어버린다, 덮는다 라는 뜻으로 회개와는 전혀 뜻이 다릅니다. 회개는 죄지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받는 복, 사함, 용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속죄와 회개는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아담의 원죄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의 죄도 역시 개인적인 것인데 아담의 죄가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자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관하여 율법은 모두 몇 조문으로 되었는지요? 그리고 그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28절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사람인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미친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미친 보혈의 공로,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닿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가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왜 성경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씀하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전병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주의 원칙에 의한다면 그 병이 자식에게 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유전병으로 죽고 말아야지 자식이 그 병을 물려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유전인자, 유전병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강한 유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지요. 그 대표가 지은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고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예수 한 분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예수님 자신의 피지 우리를 위한 피가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승리했다고 해서 어떻게 세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론을 여기에서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개 십계명이 율법의 골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율법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지금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십계명 돌판 같은 것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방치하시고 방임하시는 것이 결국 심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면 안 된다고 수없이 타일렀는데 술에 취해서 철길로 뛰어든다면 그것은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일러도 안 되고 막아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는 것. 심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의 방임,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모르셨나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죄 지을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길을 건너갈 때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멈추어 서서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일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그냥 건너간다면 아마 차에 치여 죽을 것입니다. 신호등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맺어진 하나의 계약이지요. 이 계약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잘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을 지킬 때 우리에게 그 계약은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책임적 존재로 지으셨음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지요. 오히려 인간의 창조 속에서 죄를 범할 자유와 범하지 않을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예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자꾸 걱정이 됩니다. 쉽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결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고릅니다. 왜 고를까요? 일생을 함께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사랑을 모두 쏟아 주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고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왜 고르시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독생자 예수의 사랑을 베풀 사람을 그냥 어떻게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고 사랑할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봉사하고 싶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정과 자유의지 그리고 택함받은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보지 마시고 교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내 삶 자체가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의 뜻과 예수란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도 들어있는지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한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흠없는 양 한 마리가 그 사람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어떻게 수억만의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으며 각 개개인의 구주가 되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말은 하야라는 히브리 말인데 존재하다 혹은 있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존재케 하는 자라고도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말한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세례 요한이 말했는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한 사람도 아닌 수억만의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느냐의 문제,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어렵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연인, 즉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아들이 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인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